선생님 적어놓은 거 읽으세요. 괜찮아 읽어 읽으셔. 어 적어놨잖아 지금. 한번 해봐봐. 하지마 그거 빼줘. 빨리 빼는 거지? 아 뺄 테니까 빨리 알았어. 읽으세요. 아니 한 달 내내 전봤대매. 어 한 달 내내 전본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적어봤어요. 예, 여기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고 양티생들 어느 분이 그때 내가 띠별로 몇 개 봐줬잖아. 양띠분들이 자기 띠 좀 봐달라고 적어놨더라고. 양띠생 20살 고집이 정말 양띠생들이 은근히 고집이 정말 세요. 고집이 세면서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나 자격증 20살 말하는 거예요. 취득을 하며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해가 돼요. 그러나 올해는 사고나 낙상수가 많으며 특히 여름에 우리가 막 이제 덥고 그러니까 물놀이 가잖아. 뜻하지 않게 사고수가 많이 미칩니다. 그러니까 양치생 20살짜리는 올해 좀 계곡이나 바닷가 그런 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. 강가나. 그리고 양뜨생 32살. 참 특히 인간관계에 카메라 가운데 좀 보세요. 선생님 왼쪽 위로만 보시고 빨리 해보세요. 네. 인간관계 특히 인간관계에 여인이나 친구를 인해서 신경이 많이 쓰네요. 뭐 어떤 경우냐면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을 뺏기는 해. 뭐 애인끼리 뭐 시비가 그는 해. 뭐 나달랐다고 뭐 서로가 잘났다고 막 구설수에 타는 해. 뭐 무엇든지 한 번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으면서 매일 손해를 맨날 보는 애. 끝까지 가는 애가 못 돼.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을 했을 때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던 애. 그때는 어떻게 해? 하지 말라는 뜻이지. 코인이나 주식은 32살짜리 양띠. 그리고 양띠 44. 응? 우리 딸 나이네. 우리 가짜 딸. 그때 우리 지금 사기를 많이 당할 수 있는 수예요. 그리고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수야. 특히 4월달, 특히 음력 3월달 뭐 가족으로 인해서 또 걱정을 많이 하는 해가 또 되고 가족으로 인해서 또 투자나 이직, 금전, 건강 다 모든 거 다 조심해야 돼. 44세가 그리고 양띠 56세 잘 들으세요. 56세 꼭 잘 들으세요. 빨리 읽어요. 참 작년부터 아마 지옥과 천장을 넘나들었을 거예요. 정말 응? 특히 음력 6월생 응? 창어 이직 등의 변동수에 신중을 기해하며 특히 9월생이 작년부터 내가 계획하려고 마음 먹었던 일이 차질이 너무 많을 수 있을 거야. 응? 그리고 많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우리 진보적으로 진취적이라 그래야 되지 하나도 되는 게 없었을 거야.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10월부터 내년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움직이세요.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. 그 장사 그만해요. 응? 그 장사는 누구한테 물려주고 한번 부동산 쪽으로 한번 나가보시는 게 훨씬 원래 사주가 9월생에 사주가 양치생 9월생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니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. 한 군데에서 있으면 이 사람 머리도 튀죠.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됐던 9월생은 조금 올해는 너무 힘들었을 거야. 작년부터 아까 말했듯이 너무 힘들었으니까.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작년부터 계획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진짜 여기 머리 따로 몸 따로 정말 따로 놀았을 거야.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응? 끝까지 내년 응? 올 10월부터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시되 내년 되면은 이분들은 꼭 송주 꼭 받으세요. 응? 송주 꼭 받으셔야지 이분 잘 되실 거예요. 그냥 빈말로 듣지 마시고. 그리고 그것이에요? 아니 68. 아. 68은 나이 드신 분 올해 같은 경우에 가능한 여행이나 먼 길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고수가 많이 비쳐요.
그래? 그럼 방금 전에 그 전에 마치 선생님이 아는 지인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는데. 맞아, 했어요. 아, 지인 전부 하시는 거예요? 네. 아, 그 뛰니까, 똑같은 뛰니까? 네. 잘하네. 연금 안에 무당. 뭐야, 그래. 알겠어요. 끝.